개인 대출은 3개월째 연체고 또 카드는 막힌 지 오래고 원금 갚는 날이라고 했지. 모든 금융기관이 4시 반에 문 닫는 거 몰라? 얘네 집 진짜 부자. 이 아저씨 핸드폰이 3개야. 어? 우리 그거 하자. 어디 이게 그냥 부자놈들 돈 살짝 가서 폰에 쓰고 그냥 엘리베이터 코드에 떡 하니 이거 어떻게 유기하냐 인마. 맞아, 우리 유기한 거 아니야. 살짝 보내는 거야. 그치? 오케이. 여보세요. 이 딸을 유기했다. 유기감의 딸을 유기한 거지. 내가 무슨 돈이 있어. 왜 펠레 딸이야. 야마노야 가자. 형 어디 가. 형 형 네 딸을 유기했다. 몸값 5천을 준비해라. 그래 잘했다 잘했어. 진짜 네 딸을 유기했다니까. 아 물지마. 뭐야, 내가 안 끊었어? 얘가 그냥 끊어버렸어. 아! 아저씨들 졸라 애썼는데 잘못 짚으셨어. 우리 아빠는 몸값 안 줘. 제스도 우라지게 없는 놈이야. 네 딸 몸값은 3억이다. 네 딸 몸값을 벌리겠다. 몸값 3억을 준비해. 아이고 시간이 없다. 다시 연락할게. 아유. 우리 몸 5천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아 그거 자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. 저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아 진짜 저놈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염치도. 아 몰라 우리 염치는 개뿔. 경찰에 전화 넣어. 나 지금 면허 취소인데. 우리가 차가 좋아. 우리가 차가 좋아. 다 꼬였다니까 이제. 내 딸이로 이 새끼들아. 대로 해. 따라붙겠습니다. 서두르지 마. 왼쪽 사이클 돌아. 빨리. 왔다. 거기 마지막 구멍 있지. 타보고 비닐 싸서 구멍 쪽 입힌 다음에 밑으로 던지라고. 안 들어가잖아. 무슨 계획이 있다야. 무슨 일을 있다이래. 데드라인은 앞으로 3시간. 우리가 유괴를 했어. 다음 계획이 뭐야? 그런 거 없는데. 너 왜 유괴한 거야.